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냄새가 나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말이 있나요? 네. 그게 누군데요? Smell. Smell. 그러면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야? Do does. 그러면 그걸 따져보는 방법은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만들면 된다 했죠?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The pizza smells. 그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간다? Does. S가 있는 does가 들어가서 smells 됐다? 왜 그렇죠? 어떤 경우에 하다시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간다 했죠? He, she, it이 뭐뭐를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그 피자가 냄새 난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그 피자가 냄새가 납니다는 뭐고? The pizza smell. 그럼 얘를 묻는 말 바꾸면? Does the pizza smell? 우리 조금 이 문장을 완성시킬 준비가 다 끝났네요. 그래서 뭐? Does the pizza smell?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러면 대답할 땐 절대로 더 피자라는 말을 그대로 안 써요. 얘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안 만길어봤자 써먹어서. 그래서 대답이 이렇네요. It smells good.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소리.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있죠. 소리 지르다가 뭐예요? shout. 근데 얘가 shout,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shout이 아니고 뭐가 돼서 사용될 거니까? shouting이 될 거고, shouting의 뜻은? 그렇죠. 지르는 중인이란 뜻의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가 아닌 게 됐으니까,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자, 제일 중요한 부분 중간에 뭐가 끼어들면 안 돼. is가 나왔으면 뒤에 어떤 시를 붙여야 돼. 밖에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고요. Who is shouting outside? 얘는 이런 말,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생님이 문장마다 뭐 표시를 다막 이렇게 해놨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 안 해봤어? 문장마다 막 이렇게 해놨어. 어? 이 어떤 토막이 하나 들어있고, 어떤 뭐가 들어있고,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있고, 이래. 어? 이게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야. 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누가 뭐뭐 한다지. 여기서는 그대로 있네.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가 한 덩어리지. 그러니까,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라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뭐다?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Outside?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후에 대한 대답만 넣어서 똑같이 얘기해 주면 되겠네, 이번에는. 그래서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대요. The boy shouting outside.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이런 표현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라는 질문 또 할까요? 어? 이런 표현은 하다시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네가 방금 뭐라고 했냐? 이 표현할 때 am이나 is나 are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네가 방금 얘기한 거에 am이나 is나 are가 있었냐? 없었잖아. 지금 계속해서 그거 배우고 있어. 두달 동안. 다른 애들 아까 전에 다른 친구 하는 거 봤지? 나 비교하기 싫은데 왜 비교하게 만드냐고? 어? 네가 보면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라 했으면 비동사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자, 진효야, 너 일단 처음 하다가 막혀가지고 다시 공부했잖아. 그치? 그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인지 알아? 한 24분 정도 더 공부했어. 지금 네가 한 문장 뒤로 지금 몇 문장 하고 있어? 어? 응? 뭐 공부하는 방법에 뭔가 좀 바꿔야 될것 같지 않아? 24분이나 걸렸는데 지금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여기서 시작했어. 이 문장부터.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문장째야. 24분 동안. 아까 전에 너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집중해서 공부하고 딱 끝내고 가라 그랬지. 그넌 지금 뭐 어디서 가야 돼요? 뭐 공부방 가야 돼요? 지금 네 공부하는 게 뭔지 알아? 계속 맛만 보고 있어. 밥을 먹고 배가 부르고 몸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계속 마트 돌아다니면서 시식만 하고 있어. 시식만. 아, 배고픈데 아침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칼슘이 들어있는 거 단백질 들어있는 거 여러 가지 골고루 비타민 들어있는 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계속 마트 돌아다니면서 시식만 하고 있다. 시식만. 몸이 튼튼해지겠어? 계속 뭐 어디 가갖고 좀 이따 어디 가야 된대. 뭐라도 하나 똑바로 하고 다음 걸 하든지. 이거 맛 살짝 보고, 저거 맛 살짝 보고, 계속 수박 겉핥기란 얘기 알지? 응? 수박 겉핥기가 뭐야? 수박 겉을 핥아보면 그 수박이 맛있는 수박인지 맛없는 수박인지 알아? 너는 학생이, 내가 지금 그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니들의 지금 제일, 니들 나이에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잖아. 응? 어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시듯이 니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목표야. 그럼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지도 다 보여.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지 그냥 겉으로만 돌고 있는지. 딱 집중해서 끝을 내라고. 진효는 잘할 때 화끈하게 잘 하잖아. 그렇고요. 자, 그 소리에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다. 자, 지금 뭐 중간에 막혀갖고 더할 수가 없으니까 20번 문장부터 할 거고요. 19번 문장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기 올라봐요.